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 채널 골프 매직 TV의 저는 권혁태 프로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여러분들께 레슨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상일 프로님. 네. 보통 일반 분들이요 어떤 자세를 교정하고 싶어 하나요? 스웨이요. 아, 네, 첫 번째 스웨이도 있고요. 네, 또요. 치키닝이요. 어, 네, 치키닝. 오, 치키닝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어퍼치기요. 더요? 어퍼치기요. 아니, 아니 두 번은 왜 영어로 얘기하고 한 번은 어퍼치기로 나옵니까? 아, 제가 오늘 사용할 영어 단어를 다 써가지고요. 아, 자, 어퍼치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버 더 탑이요. 뻥칫거렸어요. 네, 오버 더 탑.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 그 세 가지 중에요 한 가지를 지금 한번 제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할 건데요. 오늘은 오버 더 탑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 더 탑을 교정하기 전에 오버 더 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버 더 탑은요 우리가 지금 테이크 백을 할 때요 이 라인 그대로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올라간 라인 그대로 우리가 다운스윙 때 나와줘야 되는데 이 라인이 아닌 앞으로 벗어난 현상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오버 더 탑이라고 합니다. 이 앞으로 벗어난 오버 더 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신체적으로 내가 어느 부위가 제한이 돼서 보상작용이 일어나서 이 자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바로 기술적인 문제가 잘못돼서 이 자세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신체적 역학으로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이걸 교정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지금 기억이 앞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오버더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 기억을 판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반복적으로 나 뒤로 나올 거야, 나 뒤로 나올 거야, 나 뒤로 나올 거야, 이 동작을 반복해 줄 건데요. 그렇게 되면요 내 기억이 앞으로 돼 있던 것이 순간 뒤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연습이 좋냐면, 자, 연속으로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바로 스윙을 해주면요 앞으로 나왔던 기억이 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버더탑 현상이 교정된다는 거예요. 교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세 교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책에 나온 이론적인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가 반복적인 기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복적인 기억을, 반복적인 기억을, 반복적인 기억을, 그리고 이제 연결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간 몸의 기억을 내가 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몸은 자연스럽게 뒤로 나오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버더탑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자, 우리가 잘못된 골프 자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14개, 5가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레슨 영상으로 교정 방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연습해 보신다면요 보다 쉽게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일 프로님.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저희 구독자가 500분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1000명이 넘으면 그때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벤트가 좋을까요? 당연히 무료 레슨이죠, 프로님. 아, 좋습니다. 뭐 무료 레슨이든 아니면 우리 뭐 제니피온에서 협찬을 받든 아니면 저번에 우리 김성무 선수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아, 필터하우스에서 협찬을 받든 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